네, 월가의 현지 시각 아주 생생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김희욱 소장과 시장 전망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 온도 차이가 느껴졌던 게 네. 금요일을 맞이하고 벚꽃놀이를 기다리는 두 분의 시선이 너무 달랐어요. 아. 여자친구 만날 생각에 설레고 약간 힘들고 이놈의 차 얼마나 또 막힐까 약간 옛날 사람의 생각. 그 사람 미어 터지잖아요, 윤준호. 네, 사람 많은 거 질색이야. 아.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볼 걸. 아, 그래서 근데, 새벽에 벚꽃놀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요? 네, 사람 없을 때. 환경 미화원인가요, 제가? 새벽에 벚꽃놀이. 아니 소장님 집에서 이렇게 쫙 내려놓으면 벚꽃이 쫙 보여요. 아 어제 말했던 새채 가운데. 네, 새채 중에 한 개. 아 그렇군요. 새 집도 없어요 집에. 새 집. 네. 내 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살짝 줄였는데. 내 집인데 새 집. 좌우지간해요. 네. 이번 주는 진짜 2분기 첫 주, 4월의 첫 주라 그런지 진짜 뭐 일도 많고 말도 많고 시장의 변동성도 많고 뉴스도 많았는데 그래도 마침내 금요일까지 왔는데 글쎄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유정의 미를 거둔다기보다는 뭐 큰 조정 없이 잘 끝나기만 해도 우리 증시는 좋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네. 미중 정상회담 시각 일시를 저녁에 발표하겠다. 혹시 만약에 이게 오늘 우리나라 개장 전에 나온다고 하면 한 번에 또 부스트 업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트레이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인터뷰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바이저스 에세 매트 로이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적정 수준의 타결을 앞뒀다. 관세는 단순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영구 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까지 양국의 대응 논리에 대한 시간을 벌 뿐이다. 한 시간 전에 나온 뉴스는 이제 4주 안에 뵙겠습니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잘 되면은 4주 안에 이제 네. 정상회담 윤곽도 나오고 윤곽도 나오고 네. 하겠다. 어차피 어제 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행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보다는 그냥 서로 양보하는 식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타결된다고 해도 당장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2025년까지 고칠 건 고치고 서서히 이행할 건 이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2019년인데 2025년에 뭐 6년이 지났네요. 예, 뭐 시진핑도 트럼프고 다 내려오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라는 걸로 서로 지금 이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지만 관세는 솔직히 야 네가 내려놓으면 나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이라는 문제는 2025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사실상 영구 미제로 풀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근데 풀려고 양측 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2025년으로 잡은 것도 벌써 글쎄 과연 해결의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적재산권으로 공격해가지고 중국을 타격을 입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좋을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트럼프의 본인이 어떤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이행 차원이고 한 번에 어떤 노이즈를 만들고 어쨌든 문제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미국 국민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쇼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모든 정치가 다 쇼죠 사실.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이 뭐 자기 정계 은퇴한다고 하고 뭐 굴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살고 이런 건 다 쇼거든요. 진짜 은퇴하려면 그냥 아파트 가서 살면 돼요 자기 집에. 왜 굴에 들어가고 산에 왜 들어가겠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다 쇼죠 사실. 그래서 지금 딱 타이밍이 무언가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러나 매듭 짓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기가 나오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재선 때까지 이슈로 끌어서 재선 전에 뭔가 하나를 좀 크게 부풀려 가지고 터뜨리고 이제 재선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니면 재선이 이제 내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 연말인데 내년 연말까지도 좀 상황을 더 안개 속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 한 번 더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또 거꾸로 몰고 갈 수도 있죠. 오늘 트럼프 같은 트위터가 불이 났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트위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도 내 쪽으로 돌아섰다. 뉴욕타임스 뮬러 의혹 페이크 뉴스는 사과해야 한다. 연준이 무모한 짓 했지만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다. 이게 지금 트위터 3개를 내가 붙여놨는데 트위터가 오늘만 7개 올라왔어요. 근데 바쁘네, 바빠. 전 진짜 그 외신들마다 트럼프 투데이가 있는 게 너무 웃겨요.
이렇게 오바마 투데이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김민지 앵커하고 국제부 기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국제부 기자들이 밤에 당직하면서 계속 트럼프 트위터만 새로 고치. 알람 설죠. 네.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쨌든 오늘 트럼프 트위터가 불이 났어요. 근데 저 지금 여론조사 결과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라스무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뮬러 특검이 이제 특별한 혐의를 못 찾고 끝나버렸잖아요. 네.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45%는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좀 내통한 것 같은데 좀 찜찜하다라고 했지만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다. 네. 의혹은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7%가 힐러리도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45%가 의혹, 근데 아. 47%가 힐러리 클린턴이 아. 더했을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 트럼프는 어느 정도 이제 죄를 덜어내고 간 셈이 됐죠. 뮬러 특검이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무죄를 증명해주는 아. 특검의 역할을 했어요. 거기다가 예. 민주당도 내 쪽으로 돌아섰다는 건 뭐냐면 민주당원들 중에 71%는 똑같이 트럼프가 러시아 등등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하긴 했을 거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73%가 근데 힐러리도 그랬을 거야. 아.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오히려 힐러리를 예. 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힐러리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대선에서 붙었을 때 그랬잖아요. 배드 우먼과 크레이지맨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미친 X와 나쁜 X의 대결이었다는 건데 결국은 미친 사람이 이겼어. 나쁜 놈보다 미친 사람이 낫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처음에 이 뮬러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여론 몰이를 시작한 게 뉴욕 타임즈였거든요. 네. 그야말로 어떤 리버럴리즘을 추구한다는 어떤 진보주의 어떤 그 언론인데 결자 해지 차원으로 니네가 의혹 제기했는데 니네가 이거 페이크 뉴스였다고 사과해야 된다.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트럼프 트위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 바이든 부총리. 네. 네, 전 부총리죠. 오바마 정부 시절에 네네. 부총리였는데 부통령. 조 바이든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에 지금 대선 주자가 없는 가운데 이 사람이 강력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미투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 바이든이 그 전 부통령이라는 이제 어쨌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제 입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네네. 오바마는 이제 뭐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세를 결집하고 있던 와중에 미투가 또 터졌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동안 자숙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조 바이든 영상을 갖다 붙이면서 웰컴 조 바이든. 이 얘기 뭐냐면 야, 너 좋다. 너 같은 거는 언제든지 나랑 붙자. 내가 이겼다. 네가 이력이면 언제든지 나와. 너 정도는. 아 근데 동영상 보고 센스 있네요. 센스. 네. 그러면 웰컴 좀 조 바이든.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 터치가 너무. 그러니까 약간 3단 콤보인데 네. 무릎에 앉히고 허벅지에 손 올리고 머리 냄새 맡고 이게 <고이야. 웃음> 바를 정자로 한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에. 진짜 약간 이거는 좀 약간 미국인이어도 사실은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생각에 뭐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뭐 터치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도 뭐 그 사회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 이상한데 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요. 무릎에 앉히고 허벅지에 손 올리고 머리 냄새 맡고 이거는 머리 냄새 맡고 누가 봐도 아니 진짜예요. 그 조 바이든이 무슨 그런 페티시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하여튼 그거는 솔직히 트럼프는 솔직히 좀 약간 그런 뭐 콜걸도 불러가지고 뭐 별장에서 파티하고 이건 네. 뭐 미국식 문화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조 바이든은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하여튼 그러고 좀 마지막으로 아주 직전 대파람부터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 대해서 또 한마디 깠는데 이제 네네. 연준이 좀 무모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very strong하다. 근데 강력하면 인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너무 전곡을 그렇게 찌르셨다. 너무 그랬나? 그거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3월 고용 지표를 보면 알겠죠. 그럼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길 바라지 않을까? 네. 그 내용이 있으니까 고용 지표 관련해서 마침 또 다음 이야기가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도록 하죠. 볼게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빈 로우입니다. 미국 고용 1월에는 31만, 2월에는 2만 널뛰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 등 변수 고용 사이클 후반기 3월 비농업 고용 18만 건 안전한 예상. 근데 저도 이 수치가 나오는 거에 연준에 무슨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원래 고용 지표가 12월에 이제
11월에 제일 좋고 12월에 조금 연장되다가 1월 달에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연말 쇼핑 시즌에 뭐 임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해고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또 12월 달에 이제 연말까지 바짝 돈 벌었으니까 1월에 쉰다 이래서 1월 고용 지표가 원래 안 좋아야 되는데 31만 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뜨거울 수가 이랬는데 2월 달에 갑자기 또 2만 건 나오면서 이게 뭔가 대실망. 근데 이제 셧다운이나 뭐 이런 변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고용 지표 집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월스트리트 아닌 메인스트리트의 어떤 이 컨센서스는 고용 사이클이 누가 봐도 지금 약간 이제 피크를 지나서 후반기로 내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뭐 어떤 이제 온라인 부 이런 게 다 이제 고용 킬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피크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3월 비농업 고용은 18만 건 정도면 여기보다 크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 안전한 예상인데, 저는 결국 이제 이거는 발표되자마자 달러 가치의 반응을 본다. 달러 인덱스의 반응을 보면 제일 솔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외환 시장이 가장 솔직한 거예요? 고해성사를 당하는. 네. 아니 사실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항상 외환 시장이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외환 시장은 막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 불가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착시 효과가 덜. 그야말로 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죠. 무한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문에 사도 뉴스에 팔고 막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이거보다는 각국이 이제 뭐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일정 비중의 어떤 외환 보유거나 어떤 수량을 기관들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달러의 어떤 보유를 늘려야 되는 이슈가 맞다. 혹은 줄여야 되는 이슈가 타당하다. 이렇게 좀 명확한 반응이 나오는 한 가지 반응으로 이제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외환 시장이죠.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밤 발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가 다음 인터뷰에서 나와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안 쉐퍼슨입니다. 미국 고용 시장 한동안 강력했으나 소강기, 고용 가능 인력이 감소했고 숙련공도 부족한 탓인데 연준 측에서는 가급적 약한 고용 지표 원할 듯. 이 약한이라고 하면은 18만 건 밑으로 아래?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어쨌든 김민지 앵커도 요 이안 셰퍼슨 옛날부터 좀 많이 활동하던 분 아닌가요? 옛날부터 하시고 지금 최근에는 좀 뜸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뭘 했는지 좀 약간 얼굴에 고생한 흔적도 보이고 하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미국 고용 시장이 앞에 얘기한 대로 한동안 강력했지만 이제는 소강기가 누가 봐도 맞다는 거고, 고용 가능 인력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스킬드 워커. 예, 숙련공이 이제 부족한 상황.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 미국이나 그 유럽에 가면은 용접 기술자가 거의 의사급의 대우를 받는데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 용접 기술을 배우신다는 엄청나죠. 얘기 들었어요. 네, 호주에는 이제 호주도 건물, 그래요? 그럼요. 네. 건물 짓고 이럴 때가 엄청 많으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숙련공은 그 부족하고. 숙련공 부족하고 그래서 타일, 목공, 이것도 플러머 뭐라 그러죠? 이거 뭐 화장실 배관공. 네. 이런 분들은 이민 그 영주권 많이 나오고. 미국도 돈도 비슷한,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같이 아직까지 인건비는 사실 싼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용접을 배워서 미국 관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떤 공사 현장에 용접공이 딱 들어가면은. 약간 우리 하얀 거탑에 약간 딴딴따라란 음악 나와요. 그렇게까지 팔만 딱 뻗으면 다섯 명이 달려들어서 옷을 딱 입혀주고 장갑 끼워주고 안경 딱 씌워주면 종전만 딱 하고 이제 딱 집어던지면 또 옷 벗겨주고 가면 나머지 이제 청소하고. 아, 외과 의사예요? 아, 그분이... 멋있네요. 아니 어쨌든 그런데 얼마나 숙련공이 부족하면 저러겠냐. 또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도 좋고 맞아요.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래서 좀 기술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해외 나가 이거 여담이지만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착하고 뭔가 손기술도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 한국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문제죠. 꼭 같은 사람끼리 등쳐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데. 이민사회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 많고 뭐... 이민사회에 보면 한국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 간 사기 송사권으로만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우 고용 가능 인력 감소, 숙련공 부족 같은 이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이제 소강기에 들어가는데 연준 측 입장에서는 가급적 약한 고용지표를 원한다는 게 지금 올해 금리 인상 계획도 다 포기해버리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여는 총재들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야기를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슬금슬금 하더라고요. 올해 경제가 강하면 인상 고려해야 된다. 패트릭 카커. 네. 그리고 한 번은 할 수 있다. 갑자기 이런 올해 한 번, 내년 한 번 해야 된다. 네. 고용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중국 제조업 지표하고 PMI 때문에 약간 연준 그 임원들이 지금 약간 초조해졌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너무 퍼준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고용까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면은 이제 시장은 아, 이거 이제 식사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설거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아, 고용 지표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월요일 날 또 상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인터뷰 내용 보도록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셸 메이어입니다. 2013년 장세 다시 돌아올 조짐이 포착된다. 대형기관 그리고 헤지펀드들과 거꾸로 거래. 투자 의견 하향시 매수하고 상향시 매도. 미셸 메이어도 오랜만에 보는 분이네요. 이분도. 아마 치프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 저희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저를 차로 치웠던 옛날 여친과 닮았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살짝 치셨대요. 싸워가지고. 자, 그래서. 싸워가지고요? 6년 전으로 지금 다시 리콜. 우리 수장님 대상하신 분이시구나. 2013년도. 그래서 아직도 다리가 불편하시구나. 아, 네. 장세가 다시 돌아올 조짐이 네. 포착되고 있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순환매. 2013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분이 뭐 자기 개인 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이제 연준이 QE3를 끝내고 네. 긴축으로 돌아간다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 막 그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네네. 연준이 다시 출구 전략을 미루기로 했던 QE3 미니 정도 나왔던 연간으로 봤을 땐 그래도 상승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다시 네. 유동성이 어떤 이제 밀물로 들어오는 장이었었죠. 그때 이제 대형 기관하고 헤지펀드들이 특징이 뭐냐면 순환매 뭐 IT 갔다가 뭐 자동차 갔다가 보험주 갔다가 계속 빙빙 돌리는 그런 순환매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투자 의견이 하향되거나 목표 주가가 내려간 또 소외주들을 발언 피싱해가지고 또 다시 투자 의견이 올라오고 주가 올라오면 팔고 계속 이렇게 해서 막 시장에서 분주하게 순환매 돌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막 거래했었던 그때 어떤 유동성의 장세가 또 시작될 것 같다 조짐을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분위기는 뭐 유사한 면이 어느 정도 있긴 한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밤 고용 지표가 만약에 그러니까요. 너무 좋게 나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이 꺼질 수 있는 오늘 좀 경계감을 가질 좀 수밖에 지켜봐야겠네요. 없는 상황이네요. 자,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권 뉴스 플러스 오늘 나올 고용 지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